안녕하세요. 강영동에서 오늘은 서울물재생체험관에 방문해 봤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들어가자마자 예쁜 캐릭터 우리를 맞이하는데요. 인물, 사람과 동물, 공장에서 사용한 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곳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예약을 하고 오셔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현장에서는 인원제약이 있어서 입장이 잘 안 될 수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층 공간에는 다양한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물을 재생하는지 재미있게 알 수 있도록 퀴즈를 풀어볼 수도 있습니다. 옆에는 홍보관이 있는데요. 선암물 재생센터의 역사와 재생 처리 방식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설명을 듣고 저도 게임을 해봤어요. 어린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놀이 체험으로 진행하니까 너무 재미있네요. 이번에도 물재생에 관한 다른 게임을 해볼게요. 착한 미생물 깨끗한 물을 만들어요. 근데요, 그러면 이제 뚜루룩 나왔어요. 그러면 캐릭터 나는 얘를 해야지. 자, 제 얼굴이 나왔어요. 사진 찍을게요. 그럼 이제 시작이 됐어요. 체험 위치로 이동할게요. 물놀이를 통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통통 물놀이터. 물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것들을 잘 꾸며 놓아서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 체험관이 되게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아기들이 좀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3층 옥상 정원에서 멋진 뷰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강서구 자랑 서울물재생체험관에 놀러오세요.